두 번째 이슈, 어두워진 미국 경기 전망입니다. 연준이 경기평가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내달 FOMC에서 연준은 빅스텝을 선택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연준에서도 이제 어제 베이지북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비싸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다시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어제 이제 S&P 500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오히려 부동산 섹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IT 섹터,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진행했었던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좀 측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실물 자산 가치도 지금 버블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닐 옐런 장관도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들의 인플레이션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이제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연계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MF에서도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도 이제 이번에 발간을 한 베이지북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연초에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4%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번 최근에 발표된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2.8% 이제 점점 하향 조정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미국 전망을 지금 이제 3.7에서 3.6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이제 지금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량이 이제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현재 그 미국 내에서의 미국 내 국민들이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빨리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인데 금리 인상을 만약에 좀 더 지연을 시키면 지연을 시킬수록 아무래도 이제 빈부격차 더 심해지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과감하게 뭐 1%포인트 이렇게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연준이 너무 대응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제 베이지북이 마냥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매력들도 지난 4분기, 3분기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유효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공급, 노동력에 대한 그 공급 자체가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급을 더 웃돈 줘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임금 인플레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당장 이제 급여를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로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대부분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IMF 총재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각국의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기존에 매파적 발언을 좀 많이 했던 그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5월 인상 때는 뭐 7.5%까지도 0.75까지도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심리적 압박이 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차손을 우회하기 위해서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이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시장의 새로운 어떤 매수 주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조금 하기가 꺼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너무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단기 대응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부분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싸게 사는 건 좋지만은 1년, 2년 내 동안의 신용 변동 그리고 금리 변동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긴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손실 보고 다시 팔고 이자 내고 억울하게 돈 손해 보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급여를 받으시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죠. 그래서 혹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 지수라든가 아니면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장중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현명하게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넷플릭스부터 연준까지 다양한 이야기 김덕구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